반갑습니다. 수정입니다. 네, 제가 우리 네이버 카페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용하는 향수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목에서부터 관심이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GQ 코리아 채널에서 손흥민 선수 본인이 쓰시는 향수들을 직접 소개하셨더라고요. 달달한 바닐라 향기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하나는요, 톰포드 브랜드의 바닐파탈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프로품 로마라는 브랜드의 바니타스라는 향수 였습니다. 뭐 톰포드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패스하고 오늘은 바니타스 향수 리뷰를 해보고요. 바닐라 향기를 품은 향수들도 몇 개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먼저 프로품은 로마라는 브랜드를 짤막하게 이야기해보자면요. 1996년도에 만들어진 이탈리아 향수 브랜드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향수들 부양률이 무려 43%에 달하는 아주 높은 농도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향기들이 상당히 무겁고 진하고요. 공기 중에 퍼지는 일반적인 향수들 느낌보다 마치 오일처럼 피부 위에서 번들거리고 약간은 또 번쩍거리는 느낌을 주는 향수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닐라 향수 말고는요, 제가 예전에 투베로즈 향수편에서도 그리고 또 레몬편 향수편에서도 이 브랜드 향수들을 다뤘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초보의 향수 매장을 갔었는데 이 브랜드가 있길래 하나하나 전부 테스트하고 몇몇 개는 소분 요청까지 드려서 그 자리에서 향수 샘플을 받아 왔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쓰신다는 이 바니타스라는 바닐라 향수를요 바로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혹시나 제가 리뷰한 걸 보시거나 손흥민 선수 영상을 보시고 향수가 궁금해지셔서 직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직구 며칠 걸리는지 테스트 해보고자 저도 직접 직구를 해봤습니다. 뒤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먼저 향 이야기부터 할게요. 먼저 향수 이름은 바니타스입니다. 라틴어인데요. 뜻은 공허, 헛되다, 허영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 그녀의 존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다. 네, 이 향수 지속 발향이 강해서 주변 모든 사람이 향기의 존재를 알만 하더라고요. 또 읽어보자면 이 향기는 밝은 석양의 색과 섞여서 퍼진다고 하는데 석양빛이 주는 그 황금빛 주황색 같은 그 느낌의 수색과 진한 달달함이 아주 잘 느껴지는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나른하게 그녀에게 끌린다라고 적혀 있는데 역시 바닐라 메인의 향수다 보니까 달달하고 포근한 잔향이 나른하게 펼쳐지는 향수였습니다. 가격은 100ml에 약 21만 원 정도, 18ml에 약 6만 4, 5천 원 정도, 3ml에 1만 2, 3천 원 정도 였어요. 그리고 노트는 심플한 편이에요. 몰약, 오렌지꽃, 샌달우드 그리고 바닐라라고 표시되어 이네요. 그런데 다른 노트들은 좀 조용한 편이고요. 사실상 바닐라 향기가 메인이네요. 네, 저는 18ml를 직구했고요. 한번 바로 뿌려 볼게요. 초반에 이거 뿌리자마자 바로 달달함이 엄습하네요. 마치 저에겐 크림브릴레 그 겉면에 바삭바삭하게 그 설탕 태운 그 단맛 있죠. 그런 느낌이 바로 연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달달한 향이 강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뭔가 초반 오프닝에서 살짝 이상한 느낌도 동시에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인공적인 느낌과 함께 새콤한 달달함이 튀어나오던데 향수가 맛이 갔나 싶을 정도로 어색한 오프닝이 간혹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 느낌이 점점 날아가면서 노트에는 없긴 하지만 뭔가 베리류가 주는 새콤달콤한 느낌과 함께 바닐라 느낌이 주는 부드러운 크림 향기가 지배적으로 바뀌어가는 초반 부분이네요. 네, 여러분들 이 바닐라라는 재료 그리고 노트가 꽤 복잡한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수에서 메이커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스파이시 우디 발사믹한 느낌에서부터 파우더리하고 달달한 느낌까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니타스 향수 같은 경우에는요 꽤 따뜻한 바닐라 느낌이고요. 바닐라 커스터드 같은 느낌이 연상되는데 드라이한 느낌으로 말이죠. 또 스윗한 구름이 이 뿌린 주변을 뭉게뭉게 떠도는 듯한 그런 부드러운 달달한 느낌이 연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단맛으로 느껴집니다. 느끼한 단맛까지는 아니었고요. 극 초반 부분을 제외하면 엄청나게 단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뿌린 지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중반부로 가게 되면 초반부에 그 달달함이 여전히 섞여 있어서 어느 정도 달달하는 감상이 계속 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위적인 단맛이 좀 빠져나가는 듯 느껴지고요. 그 다음 그 자리를 몰약 노트가 채워
주더라고요. 이 느낌이 좋아요. 살짝의 스모키 발사믹한가? 살짝의 그 스파이시함이 섞여서 건조한 바닐라스러움으로 향기를 변모시켜 나가는 게 잘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바뀐 느낌은 잔향으로 쭉 지속이 되긴 하는데 이외에는 또 별다른 노트의 변화는 크게 감지되지 않았고요. 달달, 포근한 바닐라, 그 구름 같은 잔향으로 쭉 가다가 향기가 마무리 되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리뷰를 위해서 시시각각 뿌려보고 여러 번 뿌려보고 계속 뿌려보고 체크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트의 변화를 감지하는 건데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 향수를 뿌리고 다녔을 때는 처음 딱 뿌렸을 때 와 달달하다 라는 느낌과 몇 시간 지나고 나서는 부드럽고 포근한 달달함이네 정도로 크게 두 부분의 변화로 느껴 졌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트의 변화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선형적으로 조용히 흐르는 느낌이었고요. 강한 단맛의 초반이 지나면 바로 거치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게 파우더리하면서 그 단맛을 겸비한 향수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요, 이 향수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향수의 초반향에서 좀 어색함을 느꼈기 때문에 좀 아쉬웠지만 잔향 쪽에서 느껴지는 이 몰량노트와 바닐라노트가 합쳐지는 이 부분이 참 좋았거든요. 드라이하면서 살짝 스모키하게 단맛을 첨가한 채 끌고 가는 게 느끼하지도 않고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수의 단맛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개개인마다 이 단맛에 대한 역치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깔끔한 결론을 내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엄청 머리 아플 정도로 달진 않았었습니다. 초반 오프닝 부분에 새콤달콤함이 꽤나 강하게 나오긴 하지만 약 20분이면 잦아들어서 그런가 달아서 짜증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달함의 그 정도가 시럽 같은 느낌까지는 아닌데 느껴졌었고 와플 같은 거 먹을 때 있죠, 그 위에 뿌려지는 그 입자 고운 흰색 설탕 가루 같은 느낌 있죠. 딱 그 느낌이 이 향수의 중반부 이후부터 연상 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 포근한 느낌으로 달달함을 하루 종일 은근하게 이 코가에 지적여주는 단맛이라서 굉장히 좀 맛있게 느꼈던 향수 입니다. 그리고 지속 발향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 이 향수 둘 다 꽤 좋은 편입니다. 양목 옆에 뿌렸을 때 한 5시간, 6시간 정도는 지속적으로 코를 치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는 꽤 조용해지지만 대략적으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는 충분히 지속이 된다라고 느껴졌었고 발향력도 좋은 편이라서요. 이 향수 뿌리시면요, 한 1, 2m 이내에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달달함을 감지하고 계실 겁니다. 네, 국내에는 아쉽게도 입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본사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런 소개 책자와 편지 그리고 바디로션도 같이 넣어 주셨네요. 샘플은 없었고요. 소요 시간은 제가 9월 26일 화요일에 주문을 했고 9월 27일 DHL에서 배송 연락이 왔고 10월 2일 월요일 배송 대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바로 직배송이 안 돼서 프랑스에 있는 지니집이라는 배송 대행지를 이용했었고요. 제가 체크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본사에서 배송 대행지로 며칠 만에 물건을 보냈느냐였는데 주말에 깨었긴 했지만 5일 걸렸으니까요, 전 만족스러웠습니다. 빠르게 보냈단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배송 대행지에서 국내로 보내는 건 비행기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비를 빠르게 지불하고 문제가 없다면 한국으로 수일 내로 도착을 할 거예요. 직구 하실 분들은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즐겨 쓰신다는 향수 프로품은 브랜드의 바니타스 이야기해 봤습니다. 달달한 느낌, 따뜻한 느낌, 맛있는 느낌 좋아하신다면요 이 향수 눈여겨보셔도 좋을 거 가네요. 개인적으로는요, 손흥민 선수의 팬으로서 이런 달달한 향기를 쓰시는구나를 알게 돼서 재밌던 리뷰였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영상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상쓴 쓰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생각에 이 향수 정말 좋긴 한데 가격, 접근성, 향기 등등을 뭐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향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장점이 제가 느끼기에 그리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달달구리 포근한 바닐라 향수는 꽤 많거든요. 먼저 제가 영상에 찍었던 향수들을 보자면 가격대별로 바닐라 향수 이야기를 했던 편에서 디올 바닐라 디오라마 구찌 알케미스트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향수 모두 정말 잘 만든 바닐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달달한 느낌 좋아하신다면 꼭 시향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디저트 향기, 구워망대 향기 편에서는요, 버터바티 케이크 향수랑 킴메링가 향수를 꼽을 수가 있겠네요. 킴메링가, 이건 정말 머랭같이 부드러운 설탕 향기를 잘 뽑았어요. 엄청 달지도 않고 가볍게 달달한 그런 느낌이고요. 버터바티 케이크는 정말 재밌는 향수입니다. 달지 않다는 게 포인트이긴 한데 진짜 밀가루 느낌이 잘 나요. 막 밀가루가 날린다는 그런 느낌.
또 단독으로 찍었던 영상에는 빌리 아일리시의 아일리시는 뭐 원 향수가 있습니다. 달달한 느낌 좋아하신다면요 이 향수 빼놓을 수 없는 향수라 생각하고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라고 했던 그 주스 향수, 그리고 유명한 딥티커 오듀엘로도 역시 묶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직 못 올렸던 바닐라 향수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카열리 브랜드의 바닐라 28, 이 향수는 설탕이 주는 단맛이 강하면서 플로럴한 향기가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달달한 향수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만한 향수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건 아퀄리나라는 브랜드의 핑크 슈가라는 향수인데 이 향수가 가지고 있는 그 스윗 바닐라 느낌이 바니타스와 비슷하려나 싶어서 테스트만 했었는데 안 닮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크게 달진 않지만 아이리스가 주는 포근한 부드러움과 아로마틱한 바닐라 향기가 잘 있는 올리바는 바닐이라는 향수도 있고요. 겔랑의 두블레 바닐라, 이건 뭐 발사믹한 우디한 감에다가 바닐라 느낌이 참 좋은 향수죠. 그래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닐라 향수들 정말 정말 많은데 여러 가지 좀 시향해 보시고요, 뿌려 보시고 느껴 보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어떤 그 단맛의 역치 혹은 또 바닐라 향수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진짜로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밤 보내세요.